많은 기대를 모았던 토요일 아침의 편안함에 자리를 잡던 중 코첼라 위크 2의 생방송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하라 무대는 에너지로 고동쳤고 기대감이 전기처럼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에이티즈의 1주차 퍼포먼스가 정말 웅장하다는 걸 직접 목격한 만큼 기대가 컸다. 나는 라이브 음악에 대한 나의 이해를 재정의할 여행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에이티즈가 무대를 장식하는 순간부터 이는 평범한 퍼포먼스가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환호와 음악의 불협화음 속에서 들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끝없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콘서트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에이티즈가 자신들의 기술과 무대, 그리고 서로에 대해 품고 있는 깊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음악이 나를 감싸는 동안 나는 시간이 멈춘 듯한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에이티즈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그것은 열정과 예술성의 교향곡이었고 뮤즈 그 자체의 영광스러운 호출이었습니다. 음악, 춤, 감정의 완벽한 결합은 나를 숨막히게 만들고 모든 비트에 내 영혼이 공명하게 만듭니다. 무대는 그들의 전장이었고 노련한 전사 에이티즈는 흔들림 없는 의지로 그곳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이끄는 그들은 당당한 자신감의 아우라를 풍겼고 각 구성원은 그들 자신의 왕자였습니다. 그들의 재능은 눈부시게 빛나고 매혹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광채로 무대를 빛냈습니다. 그러나 나를 경외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기술적 능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음표, 모든 동작을 통해 흐르는 것은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손에 검을 들고 열정으로 타오르는 눈빛을 하고 있는 성화를 보고 있자니 목이 메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복력의 상징이자 에이티스트가 성공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착수한 여정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강조하듯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던 성화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순수한 불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나는 수년간의 노력과 희생,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정점을 보았습니다. 에트니로서, 한류 기자로서 가슴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이티즈는 무에서 시작해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여기까지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에이티즈의 코첼라 위드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열정, 인내,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꿈을 쫓는 용기가 있는 한 너무 큰 꿈도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